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주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월요일인데 이렇게 양시장이 모두 다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에서 2%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IT 대란도 있었고 미국 대선 내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단 시장 내에서는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급락 흐름이 나오는 것이 오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체력이 정말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 악재가 발생했을 때 더욱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 연일 이어지면서 시장의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세워야 되는데 이번 주에 또 줄줄이 또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흔드는 이슈 중 하나인 IT 대란, 어떠한 이슈로 이렇게 시장은 혼란스러운 걸까요? 최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발 IT 대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이 전체 소프트웨어가 부팅이 되지 않았던 최악의 소프트웨어 사고였는데요. 업계에서는 최악의 소프트웨어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보안 프로그램인 펠컨 센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런 사고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스템과 충돌을 한 사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 시스템은 모두 다에게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함께 협력해 왔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011년에 세워진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펠컨 센서는 실시간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애저 인프라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업데이트의 오류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남겼는데요. 넓은 생태계가 서로 연결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안전한 배포와 사고 복구를 우선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태가 왜 중요한 걸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 사태가 있고 나서 양사의 주가는 모두 다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다시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370달러 선에서 390달러 선을 유지해온 기업입니다. 그런데 전산장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프리마켓에서는 20%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냈고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에서는 10% 넘는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비교해서는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 가깝게 하락 흐름 나왔고 장전에는 3%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 가깝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M7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면은 굉장히 알짜주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3년 매출 성장률이 평균 80% 이르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오라클, 인텔, 골드만삭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건 발생 전까지는 보안 서비스 가운데서는 숨은 강자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피해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금전적 손해배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삭제할 것이다라면서 테슬라 내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요. 이번에 이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 가운데서 1%밖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 100% 가운데서 1%밖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건데 여파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서는 탑승권을 수작업으로 발권했다고 하고요. 5천 건의 상업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병원뿐만이 아니라 페덱스와 같은 물류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택배 배달의 지연이 예상된다라고 함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키움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하게 만든 이벤트
이벤트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사이버 보안 산업에는 오히려 지금 사태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점차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간의 문제가 컸던 이유는 클라우드 한 개로 모든 데이터를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구축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초연결 사회가 도래되면서 데이터 집중화 현상은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오히려 평가를 한 듯합니다. 보안 회사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의 관련 주들의 흐름인데요. 센티넨털원 같은 경우는 7.8%, 팔로알토, 포티넷, 그리고 시놉시스, 클라우드플레어, 옥타까지 일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센즈랩도 역시나 마찬가지 1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고 SGA 솔루션스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기업들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 현재 증권사에서 진짜 보안주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기업은 이 두 가지 기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니터랩인데요. 클라우드의 보안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최근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사고가 클라우드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센즈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성형 AI 보안 기업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AI 관련 소프트웨어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큰 관심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주가 상승 탄력이 큰 것은 SGA 솔루션스였고요. 그 이외에 사이버원과 K사인 같은 기업들도 2에서 3% 이상의 상승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안주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둔 오늘 새벽에 대선 후보의 사퇴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가 사퇴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또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할 기로에 서 있는데요. 대선 후보의 확정만 남기고 현직 대통령이 사퇴를 표하는 이러한 전례가 없던 일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직에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남겼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가 붕뜨게 된 민주당은요, 다시금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나섰는데요. 8월 19일과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과반 투표를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700명 더하기 슈퍼대의원 투표를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과반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반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리스크, 불확실성은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단일 후보 진행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는 게 지금 증권과 정치계의 분석인데요. CBS 서베이에 따르면 지지율 격차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51% 그리고 48%로 3%포인트가량의 격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과 비교한다면 해리스 부통령과의 차이가 조금 더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권 후보로 떠오르면서 어떠한 인물인지에 따라 궁금증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여자 오바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초라는 기록을 많이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첫 흑인 여성 검사이자 법무장관, 상원의원, 유리천장을 깨고 최초를 참 많이 기록했고요. 또 미국 최초의 흑인과 아시아계 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첫 여성 아시아계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의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바이든이 대선에 나갔을 때 민주당 대선 경성 TV 토론회에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서 검사 출신의 날카로운 질문이었다라는 호평을 받았고 이때부터 인물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지금 존재감이 많이 약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대중 인지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잘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과제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은 9월 10일 두 번째 대선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첫 번째 대선 토론회 때 언급에 대한 실수를 다소 하면서 이로 인해서 사퇴설이 불거지는 그러한 단초가 되기도 했죠. 이번 두 번째 대선 토론회에서는 또 어떠한 변수의 카드가 또 펼쳐질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아직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 좀 잠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들어서 상승한 섹터를 보게 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사퇴를 한 게 대선을 확고히 하는 것보다는 하원수라도 좀 가져가고 싶다. 민주당이 장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사퇴를 했다라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대로 바이든과 경쟁을 했을 때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까지 공화당이 모두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지속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정과 폐지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 감세 법안과 같은 이러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대로는 할 수 없게 됐다라는 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관련주들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관세와 외교정책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리스크는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11월 선거일까지 변동성이 여전하고요. 급격한 파동은 몇 번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줄지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